진로교육 사회공헌 운영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기하가 교육부와 함께 초중학생 대상의 첨단 산업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기아는 청소년 자립을 테마로 진로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다. 기아는 이번 교육부와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진로교육 분야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기아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간 교육부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홍보 및 자문 인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아는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4차 산업 관련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인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는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습 키트를 활용한 첨단 산업 분야 체험 및 진로를 탐색하는 미래테크 진로 탐구, 첨단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R. 특히 온라인 참가 신청을 받는 기아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문제인 진로교육 접근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방권 및 도서 산간 지역 학생 위주로 우선 선발하고 남은 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할당한다. 기아는 업무협약 행사 당일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진로 토크 콘서트 첫 회도 함께 진행했다. 첫 토크 콘서트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와 150여 명의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했다. 또한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진로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준비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에겐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제공했다. 한편, 기아는 오는 6일 코엑스 2층 스튜디오 159에서 댄서 립제이, 문학평론가 유성호 교수가 참여하는 진로 토크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tudio@autotimes.co.kr 국토부 포르쉐, 벤츠, BMW, 테슬라 등 수입사에 과징금 115억 원 부과, 엔카닷컴, 9월 중고차 보합세, 기아, 상품성 개선한 2023, K3 출시, 소카, BMW X1 100대 카시어링의 도입.